기준님 울지 마. 기준님 내가 조금 도대체 우리 기준님이 복이 없어 보였어. 정말 복이 없어 보였어. 딱 마주하는 기운 자체가 이렇게 복기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서 내가 사주를 잘안 받아요. 계속 앞에 계신 분들도 사주 안 받고 정말 보는데 너무 이 양반 한번 뜯어보려고 내가 사주를 받았는데 사주가 참. 기준님은 첫 번째, 부모덕 없죠. 부모님이 힘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힘이 안 돼요. 어려서도 힘들게 사셨단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결혼을 좀 늦지 않게 일찍 하셨던 편이에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서방 어딨니? 그 서방 어디 갔니? 소리 나오거든. 지금 혼자예요? 네. 슬아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있을 거야. 걔한 7살 됐어요? 몇살 됐어요? 올해 6살이요. 6살? 그러니까. 한 6, 7살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하나가 있어. 그런데 우리 기준님이 지금 이혼을 하신 상태인데 그 이혼한 지가 꽤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오래 안 살았단 얘기야. 네, 맞아요. 그리고 이혼하게 된 계기가 경제적으로도 무능한 편이었어요. 네. 전 남편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기준님이 살라면 살지만 그 사람이 너 싫다고 떠나가는 격이 보여. 네, 맞아요. 딴 여자 만났단 얘기야. 네. 맞아요. 지금까지만 봐도 복이 없죠. 그런데 건강상 복도 없어요. 굉장히 몸이 힘들어요. 그리고 숨 쉬는 것도 편안치가 않아요. 숨이 자꾸 찰 거예요. 네, 맞아요. 나이는 어린데. 숨이 차요. 숨이 차고 그리고 내가 그 두통 이런 것도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네. 두통이 심하면 눈이 아파요. 두통이 심하면 눈도 아프고 귀도 아프거든. 그래갖고 귀가 아플 때가 있고 눈이 아플 때가 있고 전체적으로 두통이 많이 온단 얘기야. 그런데 그렇기도 하고 지금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쉬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준님하고 마주대에서 제일 첫 마디가 나와야 하는 건 사실 먹고 살 일이야. 그래서 얼굴 보자마자 이 사람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근데 우리 기준님이 장사를 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럴 능력도 안돼 보여요. 그리고 특별하게 내가 어떤 특출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전문 직종에 앉기가 어렵단 얘기야. 그러니 장사하기에는 미천뿐만 아니라 내가 재주도 없어서 장사는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월급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지금 한 3년 상간, 3년, 그러니까 재작년, 그리고 또한 2년 전 상이 연거푸 두 번이 있었어. 집안에. 자, 그러면은 처음 나는 상을 한 4년 전으로 대할 것 같으면 4년 전에도 상이 있어야 돼. 있었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몰라? 한 4년 전에도 상이 있어야 돼. 4, 5년 전에도. 부모님 상 언제 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어? 아빠가 4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5년인데 4년 그러니까 아버지 전에 상이 있었잖아. 그래서 4년 전에 아버지 상을 기점으로 1년에서 1년, 2년 상간에 상이 또한번 있었단 얘기야, 집안에. 내 집안에, 친정 집안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상이 연거푸 있었는데 중요한 건 상이 나는 그 시점이 나한테는 정사생이다 보니까 삼재랑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 상 이후로 그때 이제 삼재수에 첫 번째 그 상을 심하게 들어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제적으로도 있는 자리가 자꾸 떠. 있는 자리가 자꾸 떠서 지금은 쉬고 있어야 되고, 지금 쉬고 있죠. 지금은 쉬고 있고, 그 전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맞아요. 그치? 왜냐면 자꾸 내가 금전이, 워낙에 나한테 금전 복도 없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상문이랑 삼재랑 맞닿아 있다 보니까 몸을 치든지 금전을 치든지, 안 그럼 내가 미치고 있거든. 점점 마음이 미치고 있거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겠어.
응? 나이로 따지면 아직 갱년기가 올 나이는 아닌데, 응? 그런데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자꾸 꺼져 들어가. 네, 맞아요. 응, 꺼져 들어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자꾸 내려다 보면서 내가 아들만 아니면 네. 그냥 떨어지고 싶어. 네가 베란다에서. 몇 층에 사니? 떨어지면 죽을 수는 있는 층수야? 아니요, 2층이요. 그러니까 뭔가 높은 데서 떨어지고 싶고, 응? 이렇게 내가 죽어볼까? 그러면 나 죽고 나면 우리 애기는 어떡하지? 그런 식으로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심하시단 얘기야. 다시 정리를 할게. 워낙에 타고난 복이 없는데 부모 덕도 없고 남편 덕도 없다. 남편이란 작자는 무능했을지언정 그 사람은 결국 너 싫다고 떠나가는 바람나서 이혼을 했겠구나. 근데 그게 산 지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했을 거고 6, 7살 된 아들이랑 같이 있을 건데 4년 전에 분명히 상이 시작이 됐다. 그러고도 구체적으로 한 번의 상이 더 있었는데 그거는 네가 집안의 왕래를 안 해서 모른다 쳐도 너희 아버지 상은 알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나한테 삼재의 상문이 부모상이 크게 치고 있어서 나는 지금 상복 중에 있다라는 거야. 상문살을 크게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 적어도 네가 지금 당장 잠시 잠깐 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일을 했다 해도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기가 어렵다. 해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한 자리 내 직장으로 안정화되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삼재 때문에도 그런 게 있지만 상문 때문에도 유독 더 그랬다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몸도 어디가 특별하게 아프다라게 하는 것보다 등도 무겁고 어깨도 무겁고 응? 내가 내 다리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발걸음도 무거워 죽겠어. 네. 자꾸 조상이 와서 나한테 몸으로 갱기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 특별하게 몸을 쓰지 않아도 몸이 지치고 몸이 무거워 죽겠는데 목근형은 포도청이고 새끼도 있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 앞을 내다보고 몸 열고 나가야 되는데 마음도 이게 동요가 안 되고 어거지로 나가본들 내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산입에 거미줄 치겠구나. 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뭐 식당을 가든 회사를 가든 또 들어가면 들어가지. 네가 맘만 먹으면 들어가지. 근데 그게 평생 내 직업이 안 돼. 너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또 만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오는 사람도 너한테는 안정화가 되기 어려워. 사실 네 사주에 세 번을 꺾으라 그랬거든. 근데 이혼이 한 번이야? 두 번. 그러니까. 두 번이잖아. 근데 네 사주에는 세 번을 꺾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다음번에 오는 사람도 안정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근데 묻자. 너네 집에 방어부채 들고 모셨던 양반을 알아? 엄마야. 그분이 엄마야? 네. 근데 그분이 제대로 나처럼 이렇게 못하셨어. 못하지. 예, 옛날에 나셨는데 아빠가 한번 없다가 좀 엎으셨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엄마가 못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 떠놓고 있는 정도로만 보이지 제대로 제자가 불리고 있다는 소리가 안 들리고 내가 너한테 묻는 이유가 제자가 있기는 한데 제대로 물이나 떠놓고 있지 불리지를 못하니 너한테는 39세 때부터 신의 환란이 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네, 맞아요. 39세 때부터. 그래서 보인다는 거지, 네가. 네, 요즘 들어서는 말도 해요. 자꾸 보인다는 거야. 아유. 느끼고 보인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방법, 이거를 눌러서라도 다뤄서라도 살아갈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해줄 말이 없다. 가야 돼요. 신의 길 말고는 다르게 살아갈 방법이 구멍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다 막혔다라는 거야. 이리 와. 도와줄게. 울지 말고. 가면 돼. 네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누르고 다른 방편이 있다면 내가 누르고
우리가 신을 다루면서 다른 쪽으로 풀어보자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앞에 있는 기준은 세상에서 쓸 곳도 갈 곳도 할 게 없어. 그리고 타고나기를 인간의 힘으로만 살아가기에는 복이 없어. 신의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주 안에 살이 너무 많아. 겁살에 지금 인동까지 있다 보니까 겁살에 인동이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 인생을 자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도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그 문제가 풀려가질 않아. 그래서 빌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첫마디에 그랬지. 도대체 너는 복이 없어도 이렇게 없냐. 응? 인간의 힘으로는 살 복이 없어요. 근데 자네가 이 나이까지 오기는 동안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려고 해봤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제는 39세 때부터 확 열렸던 신운이 응? 아버지 상문수까지 맞닿으면서 더 이상은 없다. 세상에 너가 없다. 어디에 갈 수가 없다. 당장 내가 진짜 어디 가서 뭐 일용직을 잡든 직장을 잡든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한 달이나 가겠나, 두 달이나 가겠나. 이제 너도 마음 먹었고 내가 내 팔자를 부인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잖아. 근데 안 되는 거에 체념을 많이 이제 하셨잖아. 네. 죽을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길이 있어. 길이 생길까요? 길이 생겨. 사람이 자네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더 이상 인간으로 살아갈 방편을 나한테 물어본다면 해줄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사람의 재주나 힘을 가지고 살아갈 뭐가 없어. 적어도 내 인생에 서방이 세 번을 꺾으라는 얘기는 서방도 없단 얘기야. 응? 저도 그건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느꼈거든요. 막 몸도 되게 안 좋아지고 하면서 해갖고. 근데 당장 지금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근데 가라고 마음은 먹으셨어? 네. 그럼 밖에 나가서 좀 기다리고 계셔요. 네. 길은 있을 거니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